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어느 해보다도 그 중요도가 높은 6월 평가원에 완벽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2015학년도는 형편없는 물수능이었고 2016학년도는 우리 만점자 비율로 봤을 때 사실상 수치상으로 보면 난이도가 마치 5배 이상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들쭉날쭉한 난이도입니다. 게다가 2018학년도 절대평가 시행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상대평가에서 6월 모의고사가 금년 수능에 정확한 이 척도의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고3 현역은 현재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이 수능형 모의고사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고 고3 말고 이제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자, 3월,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실제 모의고사의 실제 시험처럼 참여하질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6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게 될 경우 자, 여러분들은 원치 않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리고 6월 평가원을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그래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 것입니다. 작년 수능은 만점자 0.48%로서 사실 EBS 연계 출제 정책 시행 이후에 가장 적정한 난이도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고 자, 평가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는 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 메가스터디 모의고사 영어는 가급적이면 작년 수능의 난도에 가장 정확하게 근접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또한 자, EBS 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잘 대응됐는지 그러니까 수능 특강과 그리고 영어 독해 연습을 지금 6월 모의고사에 반영하는 대로 이것도 역시 실제 수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될 텐데 직접 연계 그리고 소재 연계로서의 간접 연계까지 잘 대응이 됐는가 그리고 이 비연계에 대해서 이 상위 등급을 가르는 그러한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처를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자, 출제에 신경을 썼습니다. 자, 금년 수험생 모두가, 즉 고3과 N수생 모든 수험생들이 함께 모여 국어 영역부터 시작을 해서 탐구 영역까지 하루 종일 시험을 응시하는 아마 최초의 모의고사가 되겠죠. 자,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공부를 나름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공부한 결과만큼 나오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실제 국어를 보는 데 있어서의 80분, 수학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의 100분, 영어 영역을 치르는 데 있어서 70분, 그리고 기타 탐구 과목이 이르기까지 최대한의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쌓은 실력조차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 여러분들은 자, 정확하게 실제 수능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테니까 이걸 통해 여러분들의 최대한의 집중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전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로 여러분들이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4월을 지나 5월로 넘어가면서 수험생들에겐 모든 수험생들에겐 아마도 1차적인 위기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중간고사를 통해서 고3 현역들은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좀 쉬고 싶은 때이고 그리고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봄바람에 이 화사한 꽃들이 만개한 자 이러한 청춘의 계절을 지나면서 수많은 유혹들 떨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자 바로 메가스터디 모의고사를 통해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초심이라는 것은 지난 겨울방학 시작했을 때 그리고 다시 N수를 결심했을 때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번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분위기, 학습에 대한 의지,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 이런 것을 다 잡고 이번 계기로 6월과 9월을 넘어 실제 수능까지 힘차게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혹은 그 이상의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